오늘은 특별한 컨셉으로 이렇게 세 분의 코치를 모시고 대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신동민 코치.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옆에 우리 포스 출신인 이름이 뭐였죠? 정민호 코치. 그리고 그 옆에 아마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채널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오소호 코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세 분의 공통점. 프로 출신이죠? 어디 출신이시죠? 전 현대죠. 현대 유니콘스. 지금은 없어진 팀. 신동민 코치 은퇴하면서 없어졌다는 소문도 있어요. 우리 정민호 코치는 삼성 라이언스 출신이시고, 우리 오수호 코치는 지명을 처음에 롯데로 들어가셨죠. 지명이 어떻게 됐었죠, 그때? 2차 5라운드. 2차 5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오수호 선수는 1차 1라운드. 하, 대단하네요. 일단, 지명 순서에서 일단 레벨 차이가 좀 나네요. 1차에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1차에서 될 정도는 랭킹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투수 랭킹 1등이었나요? 전국에서 한 다섯 손가락 들어. 그 당시에 같이 지명받은 선수가 누가 있죠? 안치홍, 오지환, 안치홍, 김상수, 오지환, 김상수. 아니, 투수가 별로 없었어. 투수가 별로 없었나요? 정민호 코치는. 근데 정민호 코치 제가 읽기로 전국 랭킹 안에 좀 들었었던 네, 걸로. 정말 잘했어요. 그때 그 당시 때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동민 코치. 저는 좀 틀리죠. 왜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지명을 받고 네. 대학을 갔어요. 아, 지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학 가서 못하면은 지명 풀려요. 대신에 잘하면 내가 2차 5번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2차 5번 기준으로는 계약금이 보통 요즘 기준으로는 한 5천? 계약금이요? 그렇죠. 계약금.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대학을 가서 만약에 내가 잘했다 고등학교 때보다 그러면은 계약금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거나 그러면 지명이 풀리거나 좀 이렇게 그렇죠. 등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 신동민 코치 때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 네. 그러니까 현대 유니콘스가 사실 투수 왕국이었었잖아요. 한때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왕조를 만든 게 현대 유니콘스였었고 그 당시에 김재막 감독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었고 제 기억에 그때 투수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정민태부터 시작해서 뭐 김수경, 임선동 뭐 또 누가 있었죠? 마일런, 조주재, 송신영, 신철인, 이상열, 마무리 조용준 다 있었죠.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몇 년 뛰셨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저는 일단 기록상은 2년인데 내가 운동을 한 건 5년이에요. 구단 소속으로 5년 동안 그쵸 있었던 건데 KBO 기록으로는 2년이죠. 저기 정민우 코치는 삼성에 네. 몇 년 동안 계셨었죠? 연도로 따지면 6년. 6년. 그때 있을 때 삼성에 그 포수가 저기가 진가병 장난 아니었어. 정민우 갔을 때는 네. 거기 삼성은 포수 포수 왕국 그렇죠. 포수 왕국일 때 갔고 투수 왕국일 때 갔고 참 이 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돼요. 우리 오소호 선수는 롯데 네. 얼마나 계셨죠? 롯데 3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딴 데로 SK로 SK로 가셨죠? 네. SK에서 은퇴하신 거잖아요? 네. 아 그럼 쟁쟁한 선수들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 감독님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프로야구 감독님들? 3구 하겠습니다. 3구? 네. 누구였죠 그때가? 김재광 감독. 아 3구 패스? 오케이. 패스! 네. 네 정민호 감독이 두 분? 네 맞습니다. 처음 제가 신인 들어갔을 때 감독님이 선동열 감독님. 각동열! 빨갛다 접히라는 각동열 감독. 이제 감독님이 나가시면서 유중열 감독. 네, 유중열 감독. 우리 오소호 코치.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롯데! 아, 롯데가 참 감독이죠. 거의 1년지기로. 양승호 감독님. 아, 양승호. 네. 다음에 로이스트 감독님. 와, 로이스트 감독 계실 때도 있고. 그때 제가. 좀 로이스트 감독님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대화가 됐나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그런 거 재밌어하거든요. 한국 이런 거 재미없어요. 그냥 저희 채널 봐야 몇 명이나 본다고 그렇게 한국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제대로 없을 건데. 아 외국인 감독이랑 인연이 깊으시네. 미국을 갔어야 되네.